사랑의 하나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에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TBC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사순절은 점점 깊어가고 있고 깊어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새로운 차원으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는데 약속의 성취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사순절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민족 공동체를 말씀으로 새로 세우는 과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필요한 과제를 위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소성미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성경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시겠습니다. 네. 학개와 스가랴 질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학개 질문지에서 4번 문제는 4번이 성전 건축은 언제 시작했으며 새로 건축하는 성전이 이전에 있던 성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장 3절에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시면서 보잘것없이 보인다라고 이제 보잘것없다라는 답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제 뒤에 보시면 2장 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전에 있던 성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이 성전이 그 나중 영광보다 더 크게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이었고요. 스가랴 질문지의 6번 질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개가 이제 12장, 스가랴 12장 2절과 3절에 거쳐서 두 개의 비유가 나오지요.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한 가지만 써주시기도 하고, 다른 거를 또 써주시기도 했는데 두 가지 이두 개를 정답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9강 성전 건립과 율법 갱신인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재로서는 23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앞에 있는 건데 때를 구분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게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인데 에스더가 24과고 지금 우리가 막 39과도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왔다 갔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신앙운동 배경 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얻는 교훈 뭐 이렇게 간단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배경인데요. 일단 이 연대표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29강 정도에 두달 전쯤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역사적인 흐름을 정리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사울왕 때, 다윗왕 때,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하는 과정이 한 15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597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1차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0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하면서 2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패배하고 고레스 치세 1년에 그 귀한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들은 돌아가라. 민족의 독립이라기보다는 그 속국에 대한 자유정책 이걸 실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포로들 돌아갈 때 총독을 임명해서 그 유대 총독, 그러니까 페르시아 소속 유대 총 페르시아 소속 유대 지역 총독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 시대 때 강점기에 무슨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총독을 하던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총독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시켰지만 이 고레스는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이제 총독을 임명했다. 고레스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좋게 보기도 했지만 이사야 같은 데 나의 목자다 여기까지도 쓰시면서 근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식민지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제국 중에서는 비교적 그 유하고 자유로운 정책을 썼던 그런 임금으로 남아있습니다. 538년에 이제 1차 포로귀환 고레스 1년에 그때의 총독으로 파송되는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고 이 스룹바벨의 지도 인도하에 5만 명 정도가 돌아가고 스룹바벨은 곧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죠.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에 좌초돼 있는 것을 520년에 다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얘네들은 제대로 된 벽돌집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무너지도록 될 거냐. 이제 이런 촉구를 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5년 만에 짓죠.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근데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 또 뭐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다시 2차 포로 귀환이 내리는데 그때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를 인도자로 해서 한 5천 명 정도가 돌아오고 에스라가 율법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신앙갱신운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원치 않았는지 다시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 그 술 관원장이죠.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이때는 대규모 사람들이 왔다기보다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듣고 고레스가 보낸 것이 아니고 이때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죠. 느헤미야가 동족의 아픔에 참여하는 차원으로 자기가 이제 사직을 하고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반성을 했는데 아닥사스다가 와서 그냥 그 무기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 줘서 이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느헤미야 뒷부분에 있다도 공부하겠지만 다시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 중에는 420몇 년 이럴 때 이제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게 혹시 2차 기한, 그러니까 느헤미야 2차 기한이 없고 2차 기한이 느헤미야 뒷부분에 420몇 년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러기에는 성경에 너무 이런 증거들이 많아서 일단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자료를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잘 이해하시면 예언서를 이해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겠죠? 일단 에스라 느헤미야 신앙운동은 이게 지금 사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로 편집해서 번역된 구약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 에스라
이렇게 하는 제목의 성경인 그 안에 라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인데 이게 지금 그 나중에 편집되면서 두 권으로 분리됐다. 근데 실제로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막 그런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책이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죠. 근데 포로 귀환 이후에 힘겨워지는 민족 회복의 꿈 이걸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1차 지도자로 이제 와서 그때 총독을 같이 총독을 맡고 나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닥쳐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뭐 영모다 뭐 이러가면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해서 결국 스룹바벨이 그 꿈을 못 이루죠.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이 죽고 그다음에 멈추었던 성전 재건이 학계와 스가랴가 이제 촉구하고 나서면서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전은 완공되지만 아직 정치적인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대가 없잖아요. 군대가 없으니까 주변의 아람이나 이런 데가 계속 침략을 하고 괴롭히는 이제 그 스룹바벨의 총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침점이 될 만한 그런 게 없었고 또 상대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도 그렇지만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제대로 못 잡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 이미 그쪽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 벼슬길에 올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 괜히 고향이라고 돌아와요. 거기서 머물러 살 걸. 이제 이런 심정들도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명히 좋은 일인데 희망을 갖기엔 너무 현실이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로 심각한 거는 다시 타락하는 진앙이죠. 포로 생활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창세기 기록하고 말이죠. 이런 성경을 다시 끌어모으고 했던 이런 진앙들이 있어서 고향에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한번 옛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를 누리리라 그랬는데 그게 막상 안 되잖아요. 그 성전 재건도 물 건너가고 근데 제사장이라는 직급은 존재한데 뭐 뭐냐 하면 성전이 없다 뿐이지 제사 같은 게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제사는 무너진 성전터에서 하니까 그것도 하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지 않아도 제사는 계속되니까 뭐 굳이 힘겹게 짓냐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일단 우리가 먹고 살고 보자 이런 안일무산 이야기들이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일단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뭐 꼭 그렇다는 비유는 아니지만 코로나 시기에 와서 사실 뭐 이건 타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무기력증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말이죠. 조금 규모가 작으면 드릴 수도 없고 뭐 거리 지키고 뭐 이러면 모일 수 있는 게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몰래 모이려니 제거책은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한식일조차도 그러니까 주일조차도 뭐 시골 교회 어떤 목회자들 들어보니까 넉 달 동안 그냥 예배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중계도 못할 것 같고 주중에 다니면서 그냥 교인들 신방하고 그런 게 다라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한식일이 외면되고 십일조가 무시되고 또 점점 집화 공동체 사실 돌아온 지파도요. 돌아온 지파도 조사해보면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지파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마리아에서 열지파가 상실됐고 베냐민 지파하고 유대지파 정도만 정체성을 갖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워낙에 재산에 기반한 지파가 아니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지파가 이제 돌아왔었고 그게 실제로 성전 재건이나 성벽 재건에 참여한 건 전부 다 유대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사람들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다 뭐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냥
이방인과 통혼하고 뭐 이래서 집화 공동체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율법의 중요한 정신인 약자보호법 이런 것들이 성실되면서 악육강식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받고 빼앗기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더 확장해가는, 신앙이 타락하면서 사회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할 때의 사회적인 배경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제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앞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에스라의 경험은 사실 7장부터예요. 그 앞에 거는 그냥 앞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거가 그냥 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는 그 과정이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던 그 백성들이 이제 그 겪었던 과정, 그런 것들을 누군가의 기록에 의존해서 에스라가 기록했든지 아니면 누가 쓴 거를 에스라가 첨가했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이제 고레스하고 세스바살인데, 세스바살은 총독이라고 나오는, 총독이라고 나와서 학자들은 이게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일 거다. 그리고 아니 스룹바벨 전에 총독이 있을 거다. 뭐 이런 표정을 하는데 잘 알 수 없습니다. 고레스는 포로 귀환을 허가했던 페르시아의 왕이고, 사이러스죠, 사이러스. 그다음에 고레스의 파송을 받아서 유대의 총독으로, 초대 총독이죠. 초대 총독으로 가면서 동포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누굽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렇게가 이제 같이 온 거죠. 고레스는 이사야서에 보면 굉장히 좋은 왕으로 말씀하는, 나의 목자라. 그러니까 목자라는 건 그가 하나님을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리는 목자다 이런 뜻. 이제 그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포로 70년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데. 밤은 3일. 예.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잘못 나왔죠. 교대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우라. 근데 왜 70년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597년부터 538년까지 해도 몇 년입니까? 이게 59년이죠? 안 맞나? 597에서 538. 59년밖에 안 되고, 587년부터 보면 더 짧고, 그러면 10년의 차이가 나는데 왜 70년이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예레미야의 규정을 따르면 이거는 최종적인 멸망, 587년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립된 515년.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 이게 72년, 3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부터 성전 재건까지의 과정이 포로 기간이다. 돌아온 게 문제가 아니고 성전이 부서진 것으로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기간, 이게 70년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게 그 나름의 그 이해가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구분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성전이 세워진 때까지 그렇게 보면 70년 세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 시도하는데 방해가 많았습니다. 방해가 많았는데 제일 큰 방해는 사마리아인의 방해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전통적인 알력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물론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포로로 잡혀갈 일이 별로 없었죠. 그 이스라엘 땅에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70년 세월이니까 뭘 해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 뭐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다 잡혀갔다 다시 온 거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여기서 굳이 성전 재건을 한다고 막 물자를 동원하고 이런 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방해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촉구를 해서 그거 하지 마라. 성전을 지금 지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트랙은 아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진정서를 냅니다. 이제 진정서를 낸 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그들이 부흥합니다. 그래서 부흥하게 되면 이제 뭐 그 페르시아에 보내던 도공이나 이런 것도 다 끊고 독립운동을 준비할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거를 쭉 보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성전 재건 중지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중지돼 버립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성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도 스룹바벨이 어차피 왕의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는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말 그 동력을 창출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520년경에 학계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서 성전 재건 운동을 펼치는 것. 아마 만드신 분은 돌아왔나 본데. 다리오 2세입니다. 다리오 2세가 아니고. 다리오 2세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성전 재건 중지 조서를 학계 스가랴의 성전 재건 운동을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거든. 종교적인 운동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민족을 세워가지고 페르시아에 대항하자 이런 운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성전 재건 중지 취소를 성전 재건 중지 조서를 취소시키는 명령을 내려서 결국은 5년 만에 제2 예루살렘 성전 이게 이제 재건 성전이죠. 재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기치면 이때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3장 12절에 아까 에스가리 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2절 하는 저 앞에 있죠.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이 상반되는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고 한쪽에서는 대단히 기뻐한 성전 첫삽을 뜨고 나서 기초공사한 것을 보고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제사장,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 이 세 부류는 뭐냐 하면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알던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첫 성전이라는 게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이제 뭐 이분들이 70년 후에 연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통해서 봤던 뭐든 하여튼 봤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기초공사를 보면서 아이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이 생긴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13절 말씀에 재미나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기쁨이 충만하면 아무리 슬픔이 커도 분간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거를 보여줘요. 이게 재미난 표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앞에 이런 그 스룹바벨 성전의 이 재건이 되는 거를 보면서 성전이 사실 재건됐어도 뭔가 제대로 된 거는 없어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완공된다고 민족이 금방 살아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에스라서의 핵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다시 에스라가 기원해서 새로 세워진 성전 안에 신앙갱신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신앙갱신, 뭐 율법의 뭐라고 그랬나요? 신앙갱신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게 458년입니다. 아까 그 임 대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에스라도 사실은 자리 잡았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자리를 잡았겠죠. 이제 페르시아까지 이어졌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이죠. 이 사람은 특히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 그리고 요즘 뭐 성경 공부하는 연구원 중에도 에스라 성경 연구원이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도서를 받고 2차 기한을 인도합니다. 2차 기한자들의 명단과 행로가 8장에 쭉 준비되어 있고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그 기한해보니 이 성전은 지어졌으나 공동체는 형편없이 타락하고 변질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9장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쭉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뭐 속옷과 겉옷을 짚고 무릎을 꿇고 뭐 손을 들고 이제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나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기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만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도 전혀 회복되지 않는 신앙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적인 중심도 없고 그 다음에 군대도 없어서 외침은 심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지도자들은 그냥 귀환하지 않아서 그쪽에 다 있고 온 사람들은 낙망하기 시작하고 우리 괜히 돌아왔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제사장들이 있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자기 주머니나 챙길 생각을 하는 이런 제사장들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총체적인 그런 어떤 그 타락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라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에스라는 이걸 쭉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에스라가 뭘 했는데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는 사실 이 저 10장 말씀 보면 이게 지금 에스라 성경이 왜 이런가 이럴 거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이 명단에서 끝이 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에스라를 독립된 성경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니헤미야서 8장 이후로 보면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실제로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묶어서 한 권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일종의 그 일리 있는 그런 주장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라의 귀환에 대한 보도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실제로 그 에스라가 이제 간절하게 회개도 하고 이랬지만 에스라의 부흥 운동이 니헤미야 전에 일어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실제로 에스라가 이때 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계속 질문을 해대는 거죠. 아닐 거다. 니헤미야 다음이 에스라인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 7년 이게 여기 다 기록이 있으니까 458년이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니헤미야라고 하는 건 나훔할 때 우리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변형된 형태가 나훔이다. 느헤미야하고 나훔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훔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느훔, 나훔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느헤미야의 뜻을 짐작하실 때 나훔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아 이게 위로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느헤미야와 관련해서는 제가 새신교회 처음 와서 금요기도회도 느헤미야서를 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교회의 재건 뭐 이런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고 그 다음 해에도 또 한 번 했고 새벽 기도 때도 한 번 했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질했던 그런 말씀이고 실제로 뭔가 신앙 공동체를 새로 세우는 일에 실제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거든요.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지만 영적인 성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과정도 너무 흑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독되고 애송되는 그런 성경이다. 특별히 이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 이런 거잖아요. 1년 52주 이게 뭐 딱 맞아떨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주 좋아하죠. 일단 느헤미야의 기한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느헤미야의 믿음 이걸 우리가 동포사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다. 예, 술 관원장이 뭐 술 대접하는 술장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술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마시는 술에 우리 교회 그 저 대장금 보면 기미상궁이라고 있잖아요.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걸 미리 먹어보는 그 사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자리가 술 관원장이에요. 기억나시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관원장하고 떡 관원장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그 이걸 들어주고 나중에 살아난 한 사람이 요셉의 꿈 해몽 기술을 기억하고 다시 요셉이 총리로 발탁되는 그런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게 바로 이 술 관원장 고대 사회에서의 중요한 뭐 왕의 최측근 신뢰할 만한 그런 직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유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왕이 막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고 얘가 어떻게 안전하게 가서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온갖 걸 다 해서 통행증도 끊어주고 그 이 친구를 보호할 호위 무사들도 보내주고 뭐 또 가서 성벽 빨리 짓고 오라고 자재도 다 대주고 뭐 이런 편의를 빨리 가서 짓고 돌아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친애했으면 이런 거를 했을까. 느헤미야는 근데 사실은 사표를 내고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동포회가 지극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신다. 뭐 이런 설교들도 많이 하는 거죠. 어쨌든 술 관원장으로 잘 살고 있는데 유대 동포들이 와서 울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그 2절, 1장 2절에 나오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부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랜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9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직하면서 이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재입니다. 뭔 상관이겠어요? 이런 지금 70년 전에 떠나왔고 그리고 와서 지금 정말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도국의 동포들이 고생하는 게 자기하고 뭔 상관인가 있는데 그게 자기의 죄고 자기 집안의 죄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다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둔보 기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 파워가 센 기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사실
동포들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왕에게 건의해서 뭐 이렇게 좋은 조치를 해주고 예산 얼마 벌게 이렇게 하고 말지만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사랑, 중보기도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정교 분리 뭐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렇게 그 목사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금지되지만 그 현실의 정치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비평적인 예언적인 정치인들은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은 너무 근심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 가라. 가라 그러면서 파송하는데 그게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445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갔다고 생각하는 458년보다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이번에는 군사들과 또 성벽을 개관할 건축 자재를 잔뜩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 가서 뭐 하루도 쉬지 않아요. 도착하는 날 부터 하루 아홉을 여장을 풀고 쉬고 내일 아침부터 하자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도착하는 날 바로 성문을 답사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나 뭐 그 성문이 다 불탔네 성벽이 어디 무너졌고 어느 쪽으로 문제라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52일에 대장정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3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단 주민들을 독려해서 성벽 개건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섰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 여러 가지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예루살렘 도성은 황폐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서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기에는 이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성 아니고 어디가 성밖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도둑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돼야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이 면모가 이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학계와 스가라는 성전 건축을 주력했던 거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이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이들의 명단과 임무를 합니다. 이건 완공된 형태가 아니고 아마 출발할 때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저 명단을 적은 것 같고 그들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너는 문짝을 맡아라. 너는 뭐 어디에 벽돌 쌓아라. 너는 뭐를 해라. 뭐 수문을 개조해라. 뭐 이런 다양한 명단을 주는 거가 이제 그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길어요. 아주 길어서 이런 거는 사실 출연회 같은 데 가서 한번 딱 큰 종이를 펴놓고 각각의 집안과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망대를 누가 했고 뭐 이거 자 해보면 나중에 거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다 협력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뭐 예전에 우리 청년회 출연회 같은 다음 이런 거 열심히 붙여놓고 아 멋있다 뭐 이렇게 했던 것도 납니다. 다음에 이제 4장부터가 본격적으로 방해가 나타나요. 이 방해는 그 스룹바벨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고 대표적인 사람이 삼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발랏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냥 온갖 음해 중상 모략 사기, 뭐 조롱 이런 거를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장로들을 협박해서 너네 그거 하도록 하면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지도자가 바뀌면 당연히 그걸 이어서 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 기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새 사람이 올 때 하자. 이번 기는 힘을 좀 해주자. 머리 좀 밑에서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막 나타나는데. 이 삼발랏 이름도 아주 이상한 놈인데. 그러니까 이런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서는 위협하고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계속 성벽지으면 너무 강해져서 조건 거부하고 나중에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될 거다. 역성혁명의 그런 중심이 될 거다. 허락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그랬고 니에미아가 아주 충정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충정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백성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먹고 살 것 없는데 그 자료를 내가지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노력 동원하고 그러면 힘 빠져서 나중에 먹고 살 일도 없고 일도 못 하겠고 이렇게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질러 아우성 느헤미야를 향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나타나서 이거 안 되겠다. 백성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위 간부들부터 월급 잘라라 뭐 이러면서 그 월급을 다시 이제 그 재난 긴급 자금으로 이제 백성들한테 막 나눠주고 자기도 월급 안 받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다 수습을 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막 조롱하는 것도 그 유명한 조롱이 있죠. 너네들이 만든 이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조롱 뭐 그런 것들을 막 하고요. 하다 안 되니까 오노평원으로 이제 막그저 거짓 편지를 내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 대화합을 하자 그리고 불러내서 거기 나오면 이제 암살하려고 하고 뭐 이런 각가지 이 위협과 사기와 조롱과 음해와 온갖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요. 그 6장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정말 반대의 방법이 정말 정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삼발라 도비아 게셈 스마야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마 가짜 예언을 해가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길을 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느헤미야가 승리합니다. 그게 이제 7장에 나오는 이 과정이에요. 이건 성벽 건축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뭘 지으면 뭐그 어제 은혜교회도 가봤더니 이 성전을 지을 때 헌금한 사람에서 막 성벽까지 이름을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가문에서 누가 몇 명이 나와서 이걸 지었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는 명단하고 52일 만에 이게 전부 다 최종 승리를 얻어서 완공했다 이걸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성벽을 짓는 과정의 방해, 그 방해를 뚫고 나가는 느헤미야의 어떤 지혜와 지도력,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건축에 다원하고 나서고 육체적인 노동, 그다음에 집안에서의 뭐 보물 이런 거다 끌고 나와서 했던 이 사람들의 완벽한 승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가 주인공입니다. 에스라가 나타나서 신앙 갱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먼저 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벽 낙성식, 성벽 완공 낙성식이 진행이 되고 우리 이거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할 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수문앞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을 보면서 거기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온 백성이 막 울고 불고 하루 종일 그 집회가 계속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나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에스라는 이게 성벽 완공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도 다시 타락하잖아요.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다. 신앙 갱신 운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이끌어내고 또 언약 백성들의 명단을 주면서 가문의 그런 그 어떤 내그 자긍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해내는 그런 과정을 펼칩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도 물론 그렇지만 느헤미야서의 사실은 느헤미야서 전체적으로 13장에 끝나죠? 3장이지? 예, 13장에 끝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수가 전부 다 명단이에요. 명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명단을 기록한 건데 이게 참뭐 우리로 봐서는 너무 읽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지금
거의 3, 4천 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이름들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명단을 보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위대한 성벽을 건축했던 언약 백성들의 명단이로구나 하고 하는 거가 이제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이제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을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면 율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통로, 제사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날이 있었고 1년에 어떤 절기가 있어서 그날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출애굽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귀한 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절차를 만들어 가는 거죠. 율법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고 이게 에스라가 맡았던 거고요. 느헤미야는 뭐이 사람은 정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거냐라고 하는 거고 느헤미야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크게 분노를 끊는 게 13장에 이게 살짝 힌트가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할수 있는 회당을 만들어내야 된다. 회당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 회당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초가 마련이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성전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율법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게 유대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 회당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뭘 금지하셨는가? 하나님 뭘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는가? 그거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대지파가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막 생겨나고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지도자들은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페르시아 땅에서. 거기도 안 돌아오고 시리아 땅에 간 사람들 뭐 이렇게 디아스포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도 그때부터 이게 기원 전뭐 3, 4세기 이때부터 시작된 이 회당 운동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민족 정체성에 기초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유대인의 역사 이걸 만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그 출발점이 바로 느헤미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괄적인 것을 보셨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구절구절 봐야 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구성을 이해하는 거니까. 근데 얻는 교훈은 있습니다. 얻는 교훈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 그거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도 그렇고요. 제2출애굽인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도 그렇고 해방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역사의 경험이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하고 나서 곧바로 닥친 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이거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약속의 땅은 이제 완성이고 뭐그 약속의 땅조차도 어떻게 보면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해방은 결코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경우에 해방 자체에만 목적을 쏟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종의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리지 못해서 혼란을 겪는 거. 이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경험한 일입니다. 8.15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은 새로운 독립국가로 가려고 하는 준비가 잘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거세게 잘 했는데 새롭게 만약에 독립이 된다면 이런 꿈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속에 그 틈을 비집고 미국, 소련, 일본, 중국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그냥 강대국의 각축장이 돼버리고 오늘 이렇게 분단된 그런 민족으로 여전히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외세의 결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 면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는 해방 이후에 엄청난 과정 이거에 대한 큰 그림도 늘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재건만으로 민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전 신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때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 성전 재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합시다. 성도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뭐 너무 성전 건축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성전 건축을 그런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분명히 얻는 영적인 은혜가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건물의 완성이 곧 민족의 회복은 아니다. 그런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그러한 그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 이것이 텅텅 비어있고 정말 주일날 예배드릴 때 가봐도 그 엄청난 높이의 중고에 얼마나 잘 어울려요. 야, 진짜 마이크도 필요 없고 그런 성전에서 찬송하고 그럼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할머니들 한 15명, 2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이게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뭔가 새로운 신앙적인 뭐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성벽 완성으로도 영적 공백은 채울 수 없다. 이건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감동적입니다. 온갖 박해를 다 이기고 또 성도가 아니고 그 저 백성들의 어떤 불만, 사기 저하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지도자들의 희생과 또 영적인 구심점 민족의 통합을 만들어내면서 성벽을 아주 급한 시일 내에 완성을 했어도 영적 공백이 그것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도 그걸로는 안 된다. 결국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가장 확실한 교훈은 하나님의 공동체, 민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뭐든 간에 성전이나 성벽 혹은 어떤 해방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건 그런 것들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신앙 갱신 운동이다. 회개 운동이다. 이 영적인 운동만이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민족은 또 타락합니다. 성벽을 아무리 든든하게 짓고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편안하게 만들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 도성은 결국은 황폐한 풀만이 자라는 곳이 될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이 주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민족이 부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이것을 통해서만 민족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세신교회도 우리가 지금 뭐 이런저런 뭐 그 본관 리모델링 공사도 하면서 어린이 청소년을 세우자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교훈을 통해서 보면 분명합니다. 리모델링 자체가 무슨 저 어린이 이 교회의 부흥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어떤 말씀 운동이 전개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 교실 운동, 세대 통합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대한 꿈을 꾸는 거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을 통한 신앙갱신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자녀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생겨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 시점에 주시는 게 대단히 감사한데요. 우리 세신교회가 뭐 지방에 통해서 새로운 장로님도 모시고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말씀을 통한 신앙갱신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신교회가 뭐 그런 세속적인 위용을 자랑하자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거 새롭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설레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바람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행사는 못할지라도 말씀 공부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중국에 좋은 거는 이런 줌을 통해서라도 뭐 교회 못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냥 아 저러나 보다 이러면서 고맙고 돌면서 듣는 것보다는 직접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말이죠. 뭐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상호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이런 성경 공부의 길이 열렸다.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에스라의 말씀 운동 으로 이 민족을 끌어가는 것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되는 운동인데 이거를 끝까지 집행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달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운동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기의 역사 이걸 통해서 결국은 예언의 운동이 끝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민족이 새로운 회복, 새로운 갱신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거 하나 더 남았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에른스트 프렐츠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의 교회를 분류하기를 교회형과 모임형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교회형이라고 하는 건 제도의 중심을 둔 그런 거고 모임형 혹은 뭐 종파형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번역하는데 섹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소유하느냐 이런 거에 중심이 돼요. 이게 제도화를 우선으로 하는 이 교회 제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해방이나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벽을 재건하거나 이런 거를 추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고요. 모임형이라고 하는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비추해 보면 에스라의 신앙 갱신 운동을 주로 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렐치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교회형은 신앙화를 보완해야 되고 모임형은 제도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섹트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거죠. 소그룹끼리의 아주 긴밀한 번은 되지만 이게 세상에 주는 파워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무리들끼리만 좋아서 매주 만나고 나치라면 우리 속회가 그런 속회가 되기가 쉬워요. 속회를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똑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섹트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추틀리면 교회를 아, 이 교회는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라고 자고 이런 경험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교회형과 모임형이 서로 하나는 신앙의 요점으로 하나는 제도화의 요점으로 이렇게 상호 교차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이 프렐치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하나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대화할 때 좋잖아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신앙 갱신 운동 이걸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세신 교회를 부흥하는 그런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교회 창립주의 얘기는 하지만 40과 에스더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과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함께 나누실 이야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함께 좀 오늘 교사 수련회 가도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죠? 네. 네. 그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연대표 그걸 잘 이렇게 딱 감을 잡으시면 그 다음에 아 이게 지금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방해에 부닥치고 다시 성전 재건을 지도해서 5년 만에 끝냈고 성전 재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이 회복된 게 또다시 정체되면서 성벽이 문제가 되더라. 그 성벽도 재건하고 나니까 그걸로도 안 되더라. 그래서 해방도 안 되고 성전 재건도 안 되고 성벽 재건도 안 되는데 유일한 희망은 율법의 경춘운동, 신앙 경춘운동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사실 고난의 역사고 그다음부터 뭐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도 겪고요. 마지막으로 군사 전투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정말 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죠. 이후에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이 흐름을 끌고 가시는 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터 신호가 오고 있네. 우리 거 아니? 누가 이 저 난수표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부터 3월 초하루 그리고 월초 새벽 기도가 사순절 묵상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내일 성찬식은 진행할 수 없지만 성찬식 예배를 드립니다. 떡과 잔을 쪼개고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절차까지를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설교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아무리 살짝 우리가 연습을 해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는 이걸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그 성찬식을 통째로 다 취소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성찬식의 예전은 그대로 가져가되 분변 과정만 설교로 대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그 탄속 음식 내일부터는 고기 금식입니다.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아무 못 찾겠는 분은 오늘 저녁에 고기를 마저 드시고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금식. 고기는 물고기는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아닙니다. 고기도 고기. 아, 물고기도 안 돼요? 네, 생선도 안 됩니다. 생선도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코끼리가 돼야 되겠다. 소가 돼야 되겠다. 이가 돼야 되겠다. 아, 그렇구나. 뭐, 물고기도 안 되는. 요구르트, 유제품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우유. 유제품. 우유 이런 것도. 계란도.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여튼 이게 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번 하는 거니까 한번 이게 무슨 삶인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뭐 이런 삶을 철저하게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무의식 중에 고기는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네, 실제로 내일이나 모레쯤 설교를 한번 할까 합니다만 햄버거 패티 하나에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저를 발생시키는 일이 진행되나 뭐 이런 것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맛있게 일식을 나누고 내일부터 탄수화물 음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런다고 그냥 무조건 고기를 드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금식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혹시 재워놓은 고기가 상한다 이런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사순절에 깊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신앙 공동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 나타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해방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성전을 빌딩을 재건했어도 구원으로 바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또 성을 회복하는 성벽을 건축해도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들은 여전히 공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법을 갱신하고 진앙을 갱신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면서 점점 회복되어가는 그 비결을 저희들이 오늘 다 지금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세워야 될 공동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세워야겠고 우리의 가정도 다시 세워야겠고 우리 교회도 민족도 이 세계도 다시 세워져야 할 텐데 하나님, 예수라 니에미아를 통해서 배우는 이 교훈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해방이나 성전의 재건이나 성벽의 재건이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시고 일제 가르침처럼 교회형과 섹트형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확장해가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차순별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달 2월보다 더욱더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기에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국민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고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 힘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